저기 있는 보충제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네. 아, 다 먹어도 돼요? 네. 싸이의 새해 생각하는 거. 이등변 생각해요. 꽃갈콘 드린다고. 10번, 8번 내지 10번 할 정도로 딱 좋아. 저도 이제 회원들을 닥달하는 입장이거든요. 혼내키고 추궁을 해야 되고 저희는 심문하는 입장이거든요. 뭐라 안 할 테니까 뭐 드셨냐고. 직업이 저는 17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못 먹었는지 냄새로 이제 알아요. 근데 이거 뭐가 맛있어요? 달면 살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제일 맛있고 네. 지금은 되게 진하네요.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살쪄요? 오이도 많이 먹으면 제가
조금만 이렇게 찢어서 얹어줘요. 제가 밥도 줄까? 앉아서 맞는 거 아니야? 엄청 먹고 싶었나 보네. 밥이랑 짱이지. 자. 밥 먹고 싶었는데. 응. 먹는 거 보니까 엄청. 아 그래. 많이 먹어. 배부르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맛있지? 자, 오늘 어깨 운동할 텐데 후면 삼각근 운동을 해볼게요. 어깨 뒤쪽이 사실은 너비에 제일 많이 관여하는 근육이에요. 자기 발을 보고 하시면 돼요. 엄지발가락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나가면 앞꿈치가 들리니까 나가지 않을 정도에서 잠깐 그냥 자세만 어때 어떻게 하는 거지? 한번 볼 때만 보고 그대로 자기 발을 보고 하시면 돼요. 그대로 옆으로 올라가면 돼요. 엄지손가락이 약간 낮게 유지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들리면 안 돼요. 팔꿈치가 손장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 꽃갈콘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넓지 않게 내려주고 그렇죠. 최단거리로 빙 돌아서 가면 안 돼요. 업라이트로라는 운동을 하고 사이드 러터럴 레이즈라는 어깨 너비 둘 다 여기 운동. 삼두근과 삼각근 사이에 여기가 패여 있는 게 양쪽이 다 튀어나와서 패여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인데 오히려 저희보다 대부분의 이제 시작 단계에 계신 분들이나 매니아 분들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깨가 넓어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 방금 한 숄더 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이 부피고 아까 처음 했던 후면 삼각근 운동은 이 부분이에요. 넓게 잡아주시고 업라이트. 많이 내려 축 쳐졌다가 다시 올라가면 승모근을 많이 쓰게 되고 승모근을 많이 써서 올라가게 되니까 딱 항상 승모근 유지하고 걸쳐준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바깥쪽만 스티키준다는 생각. 손목을 꺾어줘야 돼요. 손이 이렇게 올라가면 팔꿈치. 그러니까 이 후크 선장에 후크처럼 딱 걸어놓고 팔꿈치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꽉 잡는 운동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턱걸이나 이런 매달려서 이걸 떨어지지 않으려고 꽉 잡는데 나머지 밀어주는 운동을 꽉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립을 꽉 잡으면 전완근의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좀 많이 안 가요. 힘의 전달이. 그리고 바로 사이드 러터를 해주세요. 앞에서 옆으로 엄지손가락 내려주면서 앉아서 하는 거는 후면이에요. 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장에 보이는 쪽에 어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 있으면 측면이 올렸을 때 보이잖아요. 근데 숙여주면 후면이 선장 쪽에 보이잖아요. 선장에 닿는다고 생각하고 그 면적이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어깨 운동 이렇게 진행해봤는데요. 어깨는 계속 강조하지만 사실 프레스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측 후면 부분의 비율을 많이 높이셔야 돼요. 일반 분들은 어깨가 좀 삼각근이 빨리 발달을 해요. 레이즈 계열이라고 하거든요. 올려주는 운동. 앞으로 다음 운동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좋은 프로그램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다 같이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